안녕하세요, 디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튤립 모양을 닮은 귀여운 숏팬츠 만드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 결과물은 몸판 2장, 주머니 2장, 허리 장식 테이프류, 그리고 시접량은 하단과 주머니 입구 쪽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고요. 심지 붙이는 곳은 파란색 그래픽으로 표시된 부분에 붙이게 됩니다. 먼저 허리끈 구멍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봉틀의 단축구멍 만들기 기능으로 심지를 붙인 다음에 그 위치에 뚫어주시면 되고요. 심지는 구멍으로 끈이 들락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하기 위해서 심지를 두 장을 붙였어요. 패턴에 표시된 구멍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좌우판에 동일하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튤립 모양 형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봐주세요. 겉에서 보여질 상침선을 살짝 덮는 위치까지 입구 전체에 심지를 부착하시고요. 시접 끝에서 1cm를 꺾어서 다림질 해주시고 반대로 꺾어서 저 보이는 선을 뒤집어 주셔서 다림질 해주십니다. 저 위치는 튤립선 모양보다 5mm 위에 있는 선이에요. 네, 저런 식으로 다림질을 해준 다음에 이제 저 모양대로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은 그대로 가는데 곡선 부분 할 때는 땀수를 작게 해서 그리고 속도는 천천히 해주셔야지 곡선의 모양을 예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꺾이는 저런 꼭짓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히 바늘을 꽂아주시고 돌려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늘을 꽂고 꺾어주세요. 박음질 후에 가운데 뾰족한 부분만 작은 땀수로 한 번 더 박음질해서 미어지지 않도록 방지해 줄게요. 그 다음에 시접을 정리해 주시고요. 5mm 정도 남겨놓고 시접을 정리하고 모서리는 사선으로 잘라주고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은 가운데 가위집을 내서 갈라주시고 곡선 부분에 저렇게 가위집을 내주세요. 보이는 그림과 같이 가위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부분에 오버룩 치겠습니다. 입구를 뺀 곳에 오버룩을 쳐주세요. 오버룩을 친 다음에 둥근 부분에 시접의 중간 정도 폭에다가 시침질을 해서 홈질로 이렇게 땀을 떠줄게요. 약 5mm 정도 간격으로 촘촘하게 홈질해 주시면 됩니다. 곡선 부분을 잡기 위한 작업인데요. 그 다음에 A4지 두 장 정도를 풀칠해서 단단하게 만든 틀을 패턴 틀을 그대로 올려서 다리미로 저 곡선 모양을 잡아줍니다. 저렇게 실을 당겨서 곡선 모양을 잡아주면 곡선이 부드럽게 예쁘게 잡힐 수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종이를 뺀 다음에 한 번 더 다림질하고 실도 빼주시고요. 겉에서도 한 번 더 다림질해서 곡선을 예쁘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제 입구의 튤립 모양을 모서리 부분, 그 다음에 곡선 부분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다림질로 모양을 다시 눌러줍니다. 주머니 모양이 예쁘게 잡혔으면 이제 입구 쪽을 상침해서 마무리할 건데요. 입구 쪽 상침하기 전에 노루발에서 이제 실을 걸어 올리는 구간을 미리 한번 실을 빼주고 시작하면 실뭉침이 덜해서 겉에서 깨끗하게 상침이 되니까요. 상침이 예쁘게 깨끗이 보여질 부분은 저런 부분을 신경 써주면 좋아요. 겉에서 봤을 때 실뭉침 없이 깨끗하게 상침이 됩니다. 완성된 주머니를 몸판의 위치를 잡고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시침핀으로 고정한 뒤에 저렇게 둥근 테두리 부분을 상침해 줄 건데요. 상침 노루발을 이렇게 갈아서 사용해 주셔도 좋고 일반 노루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침 노루발을 사용해 주면 좀 더 간격이 균일하고 예쁘게 되니까요. 추천드립니다. 주머니는 저렇게 해서 고정이 됐고요. 이제 밑단을 해보겠습니다.
밑단의 튤립 모양 밑단이기 때문에 주머니 입구랑 비슷한 방식인데요. 먼저 밑단에 시접 1cm를 접어 올려서 다림질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면이 안쪽이고요. 뒤집어서 겉을 보고 다시 뒤집어 꺾은 다음에 지금 저 선대로 다림질을 해줍니다. 튜일리 끝선에서 5mm 떨어진 간격, 아까 주머니하고도 동일한 위치입니다. 저 위치를 저렇게 다림질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다림질이 필요한 허리선도 미리 한번 다려주면 좋습니다. 원통형이 되기 전에 다림질을 평면인 상태에서 해주면 훨씬 더 다림질이 쉬우니까요. 지금 미리 한번 꺾고 꺾어서 허리선도 다림질을 해줍니다. 이제 저 튜일립 모양을 박음질을 할 건데요. 끝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튜일립 모양은 아까 입구랑 동일하게 꼭지점 부분 정확하게 꺾어서 땀수는 작게 하고 속도는 천천히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바늘을 꼭지점에서 꼭 꺾어서 돌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땀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애매할 경우에는 손으로 저 위치를 바늘 땀을 맞춰서 꺾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박음질을 했으면 아까 주머니 입구랑 동일한 방법으로 시접 정리할 건데요. 가운데 커팅해주고 그렇게 양 옆을 날려서 저 부분 저런 모양으로 시접 정리하는 거 잘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저렇게 시접 정리한 다음에 곡선 부분만 이제 가위집을 내서 곡선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가위집 내줄 거예요. 곡선 부분에 전체적으로 가위집을 다 내주시고요. 요 부분이 조금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저 부분을 잘 해줘야 예쁜 튤립 모양 밑단이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입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의 작은 땀으로 한 번 더 지나가면서 그 꼭지점 부분만 바늘을 지나갑니다. 굳이 되돌아받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제 모양을 집어넣어서 잡아주고요. 모양을 잘 잡아준 뒤에 이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야겠죠. 그럼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완성된 선이 바깥으로 제대로 딱 예쁘게 빠져나올 수 있게 안으로 물려 들어가지 않게 해서 제대로 박음선이 겉으로 가장 끝으로 잘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서 다림질 해줍니다. 다림질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시접의 윗부분을 박음질을 할 건데요. 이렇게 양 옆에 한 8cm 정도를 7-8cm 정도 양 옆을 좀 띄워두시고 가운데 부분만 박음질해서 일단 고정할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흐트러지 않게 중간중간에 저렇게 세로 방향으로 시침핀을 꽂아서 모양을 잡아주고요. 양 끝을 띄워서 이제 박음질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튤립 밑단이 아닌 바지단 같은 경우에는 다 완성하고 마지막에 원통형인 상태로 하게 되는데요. 튤립 형상을 좀 예쁘고 균일하게 나오기 위해서 미리 평면인 상태에서 박음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리선도 아까 다림질을 해놨기 때문에 허리선도 마찬가지로 양 끝에 한 7-8cm 띄워놓고 중간 부분만 미리 이제 박음질해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인심 부분 쌈소를 할 건데 인심 쌈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양 옆을 남겨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통을 만들기 위해서 겉과 겉이 마주보는 상태로 인심 부분 라인에 시침핀으로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잡아주고요. 인심을 쌈소를 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한 번만 박음질해서 가름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쌈소를 하고 또 밑단을 꺾고 하면 그 부분이 좀 시접이 많이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접 정리를 좀 깔끔하게 얇은 느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지금 완성선에다가 인심 부분 따라서 쭉 박음질하고 있고요. 지금은 밑단 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완성선의 박음질이 됐으면 모양을 한번 볼까요? 이제 밑에서 꺾어 올리면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고요. 시접 넘기면 이런 식으로 밑단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접어 올린 단 끝 위치를 잘 기억하시고요. 저 위치에서 안쪽으로 1cm, 저 그림처럼 접어 올린 단 끝 안쪽 1cm 위치를 커팅을 해주세요. 시접을요. 그리고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윗부분은 쌈소를 할 거고 밑에는 가름소를 할 거예요. 쌈소를 할 거기 때문에 인심 쪽 한쪽 이제 뒤쪽 시접을 지금 날려버리고 있고 그 밑에는 가름소를 할 건데 안으로 들어가 부분이기 때문에 5mm 남겨놓고 시접은 다 잘라주세요. 밑에는 가름소리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쌈솔을 할 건데 가름솔로 해서 접어 올리면 훨씬 더 시접이 슬림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시접을 나눠서 해줍니다. 윗부분 쌈솔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르지 않은 시접으로 자른 시접을 감싸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시면 더 튼튼하게 완성이 되고요. 저 박음선은 끝단을 지나는 위치까지는 지나가야 겉에서 봤을 때 균일하게 선이 보이니까요. 중간에 저 위치에서 그 커팅한 부분에서 끊지 마시고 쭉 지나가서 그 밑단 끝 지금 방금 여기 표시한 부분이 밑단 끝인데 저 위치는 넘겨주시고 나서 선을 끝내주셔야 안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겉에서는 두 줄 쌈솔로 인한 두 줄이 깔끔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저렇게 끝에서 이제 접어 올리면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커팅한 부분이 저 시접 안으로 들어가겠죠. 정확하게 옆선을 맞춰서 시침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남겨둔 이제 7-8cm 부분 남겨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박음질로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심 부분을 쌈솔을 튼튼하게 하면서도 또 밑단은 가름솔을 해서 연결됐기 때문에 그 삽부분이 좀 시접이 두꺼워서 불편한 느낌 없이 슬림한 그런 시접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제 밑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양쪽 다 같은 방법으로 주머니도 달고 밑단도 완성을 했고요. 지금 허리선은 아까 남겨둔 채로 그대로 있고요. 이제 한쪽 다리를 한쪽 다리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한쪽을 뒤집어서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두 개의 다리통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제 삿둘레 박음질을 하기 위한 시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위치가 틀어지지 않게 시침핀으로 세로 방향으로 저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요. 삿둘레 부분은 이제 완성선에 박음질을 쭉 해주면 됩니다. 삿둘레 부분도 쌈솔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완성선에 겉과 겉이 마주본 상태로 박음질해서 한번 쭉 둘러주시고 박음질을 할 때는 그 삿부분의 밑부분에 가장 곡선이 이제 심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할 때는 원단을 좀 당겨주면서 박음질을 해야지 다 완성을 했을 때 옷을 입거나 이제 완성하고 잡아당겼을 때 올이 갑자기 뚜두둑 하고 뜯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곡선 부분을 지나갈 때는 원단을 좀 당겨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한 검정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곡선에 깊숙한 부분인데 한 번 더 박음질을 해서 튼튼하게 해주세요. 영상에서는 생략됐지만 두 번 박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시접을 갈라서 쌈소를 준비합니다. 허리 밴드 위쪽도 아까 밑단 거 마찬가지로 꺾어지는 곳 아래에 1cm 정도의 시접을 커팅을 했고요. 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는 가름솔 그리고 아래는 쌈소를 하게 될 건데요. 저렇게 접어 올리는 부분을 슬림하게 넘어가도록 시접을 이제 저 부분에서 나눠준 것이고 반대쪽도 이제 위에서 허리선 꺾이는 그 위치에서 1cm 내려간 위치에 시접을 나눠서 밑부분은 쌈솔, 윗부분은 가름솔로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 꺾어지는 끝선에서 1cm 아래쪽에 시접을 커팅했습니다. 그리고 시접은 이제 윗부분은 5mm 남겨놓고 시접을 제거해 주시고 아랫부분은 이제 쌈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 시접만 가름솔 한 다음에 한쪽만 시접을 5mm 남겨놓고 잘라줄 거예요. 따서 넘겨질 시접을 5mm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잘라주는 방향은 정해진 방향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많이 꺾어서 쌈소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시접을 꺾었을 때는 아까 밑단과 마찬가지로 저 끝선은 넘어가는 그 뒤에서 시작을 해주셔가지고 앞에서 보이는 쌈솔의 그 두 줄 박음이 균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제 쭉 시접을 감싸주면서 쌈솔로 사뚤레 부분을 완성합니다. 쌈소를 해줄 때는 밑에 원단을 살짝 꼬집듯이 당겨주시면서 해주셔야지 틀어지지 않아요. 꺾이는 위치가 저기고 거기를 지나가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거기를 지나가서 이제 안쪽에 보이는 면에서 이제 시접 그 마무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겉에서 보면은 두 줄 쌈솔이 깔끔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허리선 통로도 아까 이제 사뚤레까지 다 완성을 했으면 남아있는 7, 8cm 부분, 그 부분을 지금 박음질해서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축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창구멍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막아서 허리선 완성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허리선 밑에 완성해주실 때는 저 완성선 박음선 위치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거 잘 신경 써주시고요. 맞춰야 될 부분 이렇게 송곳으로 찔러서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허리밴드 큰 통로는 완성이 됐고요. 허리밴드 끝선에서 1.5cm 떨어진 간격에 한 번 더 상침해 주셔서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허리끈을 만들고 넣어줄 건데요. 원래 허리둘레에 잘 맞는 고무줄 길이에서 4cm 정도 잘라서 짧게 만들어주고요. 이 고무줄의 양 끝에 면 테이프를 연결해 줄 겁니다. 면 테이프 길이는 35cm 정도로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면 테이프와 고무줄을 저런 네모나 X자, 뭐 N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탄탄하게 박음질로 고정해 줍니다. 고무줄 폭은 11mm를 썼고요. 좀 더 뭐 두꺼운 고무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패턴에서 허리밴드 분량을 좀 수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양쪽 다 고무줄을 면 테이프와 연결을 해주시고요. 면 테이프 끝은 이제 지저분하지 않게 말아서 박음질로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단차가 있는 작은 부분을 박음질할 때는 뒤에다 높이가 맞는
종이판 같은 거를 대어서 이제 씹히거나 하지 않도록 높이를 맞춰주면 잘 지나가는 팁이 있습니다. 이제 허리 끈을 구멍에 넣어서 빼줄 건데요. 고무줄과 연결된 그런 리본 허리 밴드이기 때문에 리본이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한 바퀴 쭉 돌려서 반대쪽 구멍으로 빼줍니다. 다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고무줄과 리본 면 테이프 연결된 부분을 입구까지 가져와서 옆부분 1.5cm 간격에 양 옆에 이렇게 고정 박음질 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고정해주면 리본을 묶고 나서 풀 일이 없고요. 리본이 있으면서도 신축성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엉덩이에 걸리지 않는 귀여운 숏팬츠 파자마가 완성되었습니다. 튤립 모양의 주머니 그리고 튤립 모양의 밑단이 있어서 더욱더 귀여운 디자인인데요. 이 리본은 이제 풀 일이 없기 때문에 꽉 예쁘게 풀리지 않도록 묶어주시면 되고요. 리본을 묶어도 이제 화장실을 갈 때도 엉덩이에 걸리지 않는 편안한 파자마가 완성되었습니다. 패턴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셔서 파자마 셔츠와 팬츠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모습과 앞모습 보시고요. 밑단이 튤립 형상으로 있기 때문에 파자마지만 굉장히 귀여운 느낌으로 독특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단으로 주머니를 생략해서도 만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빈티지하고 청량감 있는 원단으로 여름 느낌을 한껏 살린 파자마 쇼츠도 만들어봤습니다. 같은 원단 계열로 이렇게 파자마 셔츠와 세트 구성도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